아이가 자란 줄만 아는 학부모. 선생님, 요거, 요거 사진 좀 체크 좀 해주세요. 요거 1538. 담임 맡으신 선생님께서는, 요 주소를 KET21 15308, 요 주소를 학부모님께 꼭 적절한 기회에 보내드리시면 좋겠습니다. 왜냐면 학부모, 외동이들이 많아가지고 학부모가 처음이야.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야.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야. 방법을 몰라. 그렇다고 어디 가서 배울 데도 없어. 그럼 어떻게 배우지 않으면 안 되거든. 15308입니다. 제 명함 주소에다 15308 슬래시 하시고 15308 이렇게 표시하셔도 돼요. 자, 가보겠습니다. 요거는 서울시 교육청의 중등교육과에서 저하고 같이 연수를 구성을 한 거예요. 3차 시군 우리 자녀 학습 코칭 공부를 하는 요건 학습부진 학력평가 그 파트에서 만든 건데 한번 보세요. 잠깐 막대기로 보시면 요거를 부모님 교육에서 꽤 이게 지금 조회수가 대한민국 근로자 대상 최고 통합 신청 안내. 연체 이력이 없는 사대. 안녕하세요. 홍용호입니다. 현지 교사로 35년간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쳤고요. 지금 현재는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 자문관을 맡고 또 그동안의 경험을 집약해서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책을 저술하고 있는 송경호입니다. 오늘 1차 시는 우리 자녀의 학습 코칭에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이상하게 자기 능력만큼 안 하는 것 같다. 이럴 때그 배경을 살펴보는 그런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하게 자기소개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가 있습니다. 돌봄 치유 교실.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게 지금 우리 10대 아이들의 가장 많은 신경정신과 질환이 요세 가지예요. 요거 그래서 ADHD 인터넷 중독 우울증이거든요. 근데 얘네들이 공부 안 해요.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해를 부모님들께 제가 시켜드리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걸 일일이 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 영상만 보내주셔도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 담임은 우리 ADHD 우울증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. 담임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괜히 커밍아웃 했다가 괜히 낙인만 찍힐까봐 부모들이 쉬쉬하는 경우가 아마 열 중에 아홉은 될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 우리 담임 ADHD도 안 해? 그럼 나도 가서 얘기해 봐야지 이런 용기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.